어제 3.1절 기념사는 여러 가지로 의미를 자아냈습니다. 일본과 언제든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이제까지 이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주었던 대일본 강경 태도에 비추어 보면 전환한 배경이 무엇인지 이 의문을 갖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내세워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친일 잔재 청산을 구호처럼 내세우면서 죽창가를 부르던 정권입니다. 걸핏하면 친일파와 토착 외교 몰이를 하던 정권입니다.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것도 없고 일본의 입장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갈팡질팡 외교 메시지에 외교 규제만 갈피를 못 잡는 그런 현상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은 평소의 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외교 규조 전환에 국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운동은 2천만 국민이 중심이 되었지만은 천도교, 불교, 기독교, 종교단체가 가장 앞장섰던 행사여서 역대 행사에 이 종교계를 대표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만은 어제는 종교계 인사들을 대표성을 가진 종교계 인사들을 전혀 초청하지 않은 행사를 위한 행사만이 되어서 종교계에서 불만이 많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의 일부 극성 의원들이 앞장을 서서 검찰을 사실상 폐지하고 무력화하며 현해야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검찰이 적폐청산에 앞장설 때는 환호작약하다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토벌할 때는 환호작약을 하다가 이제 그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까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인사권을 이용해서 중요 결정하는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넣는 것도 모자라서 그래도 역부족이니까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서 수사의 칼날을 쥐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파괴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검찰, 우리 당 모두 이 점을 대단히 중대시 여기고 절대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처벌을 자신들 마음대로 하는 자기 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엄하게 처벌하는 이런 법치주의 파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의 규모가 점차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무려 국채를 9조 9천억 내고 재난지원금은 사상 최대 19조 5천억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미 국가 채무가 1천조 가까이 돌파를 했고 채무 비율도 무려 47.8%에 육박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또 천조 가까운 국채는 어떻게 갚아갈 것인지 돈은 풀 때 풀다라도 빚은 어떻게 갚고 국가는 어떻게 채울 것인지 전혀 답이 없습니다.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10만 원만 돌려도 구속이 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빚으로 20조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회를 용인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대선 전에도 또 수십조의 돈을 뿌리고 할 것입니다. 사실상 매표 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집권 세력의 국고를 무시한 매표 행위에 국민들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저희들은 위원을 압축해서 최종 검증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는 명단을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인사위원회를 규칙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먼저 보고 또 인사위원회 운영 방침을 확인한 다음에 금주 중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조금 뒤 10시에 5주년을 성과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태영호 의원 주재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5년째 민주당이 또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서 지난주에 5명의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민주당과 집권 세력이 이렇게 북한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전 인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북한 눈치 보느라고 북한의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 공동 제안국에 올려도 불참하고 3년째 불참하면서 김여정의 한마디에 대북 전단 금지법까지 만든 이 정권이 외교부 차관이 유엔 총회에 나가서는 우리나라가 북한 인권을 제대로 챙기고 있다는 식으로 누가 들어도 웃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무 유기로 변호사 단체에서 민주당과 통일부 장관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제발 북한 인권을 조금이라도 챙긴다면 북한 인권재단부터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